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인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과 살아가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80억 인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 철학들,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놓치면 반드시 뭐냐?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우리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내세의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도 뭐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먹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 말씀을 끝없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소화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언약의 존재.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이자 인간의 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뭐냐?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간이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놓친 인간의 상태는 바로 창세기 1장 1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영적인 방황이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전 때까지 끝없이 뭐냐? 백년 인생, 방황의 인생으로 방황에 태어나서 방황으로 끝나다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혼돈, 공허와 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실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해놓고, 역경에 부를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마지막에 뭐냐? 끝없는 고통의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 인생은 밸런스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균형과 조화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얻고,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얻고,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복하는, 정복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가장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것이고 28절에 있는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이 다섯 가지 권세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방황에서부터 굳건한 삶의 반석을 둘수 있는 인생에 설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냐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갖게 되고 다음 세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끝없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없는 약으로 병원으로 시달리면서 영적 시달림, 정신적 시달림, 육신의 시달림, 삶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땅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의 삶,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삶,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치,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 가치의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가진 자와의 나눔과 포럼을 통일 때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바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으로부터 우리가 또 안전함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는다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우리 인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 우리 인생의 성경에 제일 먼저 주신 책, 창세기 속에 그 비밀을 감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록 1장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감춰놓은 수많은 복인 것입니다. 구약 속에 감춰놓은 수많은 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감춰놓은 복입니다. 바울을 통해 감춰놓은 14권의 서신서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대전제 위에 서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지역을 따라 대상자를 나라를 따라서 뭐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뭐냐 바로 구속사의 하나님의 경륜이자 섭리이자 하나님의 주권이자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서서 묵상하는 시간, 또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비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 현장을 이기고, 우리 문제와 위기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우리의 상처를 이기고, 우리의 장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혼, 혼 속에 말씀의 역사, 우리의 영 속에 영의 말씀이 들어가고, 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뭐냐,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물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포들, 그리고 잘못된 혈액들, 이런 것들 전부 태워서 여러분 다 배설물 나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일에 도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가는 바로 플랫폼이자 파수망대이자 안테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 속에서. 또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혼자 드린 개인 예배가 있으면 개인 예배 속에서. 바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온라인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한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스케줄 그것을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서 또 틈나는 대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짧은 시간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 묵상 속에 하고는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바로 뭐냐 성령께서 임합니다. 성령은 뭐냐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누리게 해주시고 하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선생이 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늘 보좌에서 보내신 성령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 군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순례자로 그리스도의 청복자로 계속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능력으로 천년의 왕국을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누리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로 우리는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전세계 80억의 영혼 여러분 동포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루에 1분 타임 하루에 10분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하며 재창조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